여기는 서울 고척 스카이돔 더불어민주당 제19대 대통령 후보 수도권 제주 강원 선출대회 현장입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최성 후보를 직접 만나 뵙고 지난 경선 총 과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유, 아까 우셨어요. 네, 울컥만 했어요. 아, 울컥만 했어요. 네. 근데 가장 제가 보기에는 그 감정 전달이 가장 네. 잘 된 네.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뭐 사실 뒤늦게 나와서 네. 과정 자체가 11차례 TV 토론하고 경선하는 과정에서 네. 좀 지지율은 기대 이상으로 너무 안 나왔고 네. 또 성원은 너무 뜨거웠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너무 힘들었고요. 아. 그래서 사실 마지막 연설이라 예, 어떨까 하다가 네. 좀 제 진심을 전달해야 되겠다 해서 제 마음을 표현했는데 뭐 많이들 이렇게 뭐 제 진정성을 이해해줘서 감사할 뿐이죠. 네. 아까 그 첫 대목에 네, 사실 이렇게 힘들 줄은 몰랐습니다. 네, 말씀하셨어요? 정말 그랬죠. 왜 그러냐면 이게 그러니까 이런 류 TV 토론이 두 달만 빨리 됐어도 네, 네. 선거인단 모집이나 이런 게 나아졌을 텐데 두 달을 네. 아무런 일을 못했잖아요. 근데 사실 당에다 문제 제기를 하려다가 네. 그러면 또 너무 비겁해 보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제기를 안 했고 또 하나 제가 이제 예상치 못했던 건 네. 국민 참여 경선이 200만 명이면 네. 좀 이렇게 토론을 보고 네. 적임성 여부를 보고 좀 움직일 줄 알았는데 아, 오늘 끝나고 나서 만난 분들이 네. 열이면 아홉 분들이 네. 다음에는 꼭 찍어준다.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래서 뭐 저는 여한이 없어요. 후회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지율만 낮은 걸로 보면 견디기 힘들었지만 네. 지지율 이상의 네. 큰 성원을 해주시고 제 진정성을 평가해줘서 네. 어떤 뭐 다시 뛰라고 해도 이 레이스를 또 뛸 만큼 저에게는 의미 있는 아름다운 경선이었습니다. 아까 네. 울먹거릴 때 가족 얘기도 좀 했어요. 네네. 네, 가족들은 이 경선 레이스 쭉 지켜보면서 네. 네. 뭐라고 응원을 했습니까? 응원보다는 좀 충격을 받았고요. 아, 가족들도? 네, 아내 같은 경우도 한 보름에서 한 달 선언하고 한 보름 이상을 좀 감당을 못해서 네. 제가 아무튼 눈물로 하소연을 했어요. 제가 가진 뜻이 이렇다. 네, 네. 그랬더니 또 묵묵히 받아줘서 사실은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이야기할 때 제가 울컥했지만 네. 그 앞부분에 아내에 대한 미안함 네. 또 가족에 대한 고마움 거기서부터 좀 이제 울컥했고 또 하나는 제일 제가 이제 이번 토론회에서 저한테 인상 깊은 순간은 김대중 대통령 되실 때 네. 제가 모든 TV 토론 총 책임자였는데 네. 제가 후보로 나서서 계속 김대중 대통령님이 저한테 성아 이럴 때는 이렇게 해라 너 지지율 낮다고 절대 흔들리지 마라 그리고 이럴 때는 당당하게 해라 이런 이야기를 매 순간 코치를 해주셔서 네. 이제 하늘에 계신 대통령님께 감사한다 할 때는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저한테 마음으로 울컥했죠. 다 힘드셨겠지만 그래도 그중에서 총 이제 네 번의 순회 경선이 있었는데 가장 인상적인 지역은 어느 지역이었고? 이제 광주였죠. 네. 광주와 호남은 네. 이제 제법 많은 이렇게 그 투표를 하시기 때문에 네. 제가 또 유일한 더불어민주당의 후보고 그래서 네. 뭐 고향이고 네. 그래서 뭐 사실 지난 이야기니까 그러지만 네. 근데 그 전에 조금 이렇게 모니터링을 해보니까 네. 그 진영 간의 조직표가 움직이기 힘들 거라는 이제 네. 어떤 판단들이 있어서 네. 사실은 광주 연설 때도 제가 무리를 할 수가 있었어요. 네. 표를 좀 얻기 위해서 막 특정 후보를 막 조지고 이럴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해서 움직일 표가 아니다. 그래서 오히려 진정성과 비전으로 가자 그랬는데 아니나 다를까 표는 안 나왔는데 안 나와도 너무 안 나왔죠. 네, 그래서 이제 이건 이렇게 안 나올 줄 몰랐다. 네, 근데 이제 제가 그 재밌는 사람인 게 네. 그런 걸 빨리 읽어요. 왜 그러냐면 네. 제가 호남 민심, 광주 민심을 이야기할 때 그 전에 뭐라고 했냐면 호남은 정권 교체다. 정권 교체에 도움이 되면 지원하지만 여기에 도움이 안 되면 얄짤 없다. 네. 근데 전략적 투표. 전략적 투표라는 네. 거죠. 근데 그게 내가 될지는 모르겠어. 아니 정말 대상이 내가
그 대상일지는 정말 몰랐는데. 그래서 그때 충격받고, 네. 아이, 그냥 광주에서 끝내자. 네. 그런 생각이 아니, 없었는데. 어, 네. 어떤 힘으로.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것은, 네. 어, 이제 제가 페북에도 띄웠지만, 네. 김대중 대통령께서 항상 저한테 해주신 말씀이, 네. 얼마나 많은 사람한테 평가받는 게 아니,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어떤 사람에게 어떤 평가냐. 당장의 패배나 이런 데 연연해야만 안 된다. 네. 긴 길을 보고 가야 된다 할 때 제가 그 광주 민심의 깊은 곳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 비록 오늘은 나에게 표를 던져주지 못하지만, 네. 그 마음의 어떤 저에 대한 어떤 뭐 어떤 뭐 비전, 이 부분이 언젠가는 갚을 거다. 그게 유사한 상황이 있었어요. 네네. 그때가 언제냐면 제가 국회의원 재선 떨어질 때, 어, 사실 좀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그 성 정치자금법 위반인 분하고 붙었는데, 네. 그때 제가 아슬아슬하게 졌어요. 근데 그 다음에 제가 시장 나왔을 때, 네. 그분들이 어떤 어마어마한 미안한 표를 밀어준 거예요. 네. 근데 오늘 이제 그 전에는 대전 부산 할 때는, 네. 제가 이 그 대의원들 안 만났어요. 왜냐하면 또 뭐 조금 누구랑 가까우면 어디랑 친하니 많이 할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안 만나다 오늘 끝나서 만났는데, 네. 많은 이제 호남에 있는, 네. 이제 분들이 이번에 투표했으면 너는 무조건 찍어줬다. 그리고 다음에 꼭 호남을 대표하는 차세대로, 네. 커주라. 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셔서, 네. 뭐 오늘도 지지율 예상은 크게 기대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나 너무너무, 네. 감사한 것은, 네. 이렇게 마치 이런 말 해도 되나? 네. 마치 꼭 제가 1등한 것처럼, 네. 밖에서는 많은 대의원들이 어느 뭐 꼭, 네. 어느 캠프를 떠나서 격려해주고 당신이 민주당의 TV 토론 경선에, 네. 격을 높여줘서 너무 고맙다는 이야기는, 네. 정말 너무 감사할 뿐이죠. 그 후일담 좀 여쭤보자면 대전에서 체하셨어요. 체했다고? 네, 그래서 저희 인터뷰를 못 하셨지 않습니까? 아, 네네네네네. 아, 그때 왜 갑자기 건강이 이렇게 컨디션이 안 좋으셨어요? 네, 아무래도 뭐 지지율이 많이 안 나올 거로는 알았지만, 네. 계속 안 나오니까 이게 또 아, 이 뭐 여러 가지로. 근데 이제 지금은 완전히 마음을 비운 상태다 보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때 내가 우리도 현장에 있었잖아요. 네. 연설하는 동안에, 네. 안지정 캠프, 이재명 캠프에서 막 야유도 보내고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그런 건 연이 개의치 않아요. 아, 개의치 않아요. 네, 오히려, 네. 제가 재밌는 게 그, 네. 지금, 네. 이제 제가 경선 과정에서 이렇게 뭐 범죄 기록이다 이걸 내작할 때, 무슨 발가락 혁명인지 손가락 혁명인지, 네. 나 잘 모르겠는데 이분들이 어마어마하게 페북에 와서 지금도 공격하잖아요. 손가역이면 손가역. 아, 손가역. 예, 예. 근데 이제 그건 전에. 네. 근데 제가 무서운 대단한 건 딱 그렇게 공격이 오잖아요. 네. 그러면 더 저는 전의가 불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런 비난한다고 위축되는 게 아니라. 네. 그렇다면 이 질문 한번 해볼게요. 우리 박원순 서울시장, 네. 그다음에 김부겸, 네. 의원. 근데 원래 대선에 출마하려고 했지만, 네. 접었단 말이죠. 네. 자, 이분들의 선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저는 너무 안타깝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유는 내가 그 이면의 이유는 모르겠지만, 박원순 시장님, 김부겸 후보님이 나오셨으면, 네. 민주당이 훨씬 격조 있는 토론이 됐을 거다. 그리고 저도 사실은, 네. 그분들이 나오냐 마냐 하는 논의가 될 때, 네. 이게 저에게 어떨까 생각을 했는데, 네. 결과적으로는 뭐 박원순 선배님이나 김부겸 선배님 가깝습니다. 근데 그때는 이분들 나오시면 이분들을 먼저 꺾고 2-3일을 제껴야지 이런 계산을 했는데, 네. 지금 이제 끝난 마당에 생각하는 건 이분들 안 나오신 게 나한테는 차라리 나았던 것 같아요. 이분들도 꺾기가 힘들었던, 네. 힘들었을 그러니까 것 같아요. 박원순, 김부겸 이분들이 나왔어도 최승은 나왔겠군요. 물론이죠. 당연하죠. 당연하죠. 네. 오히려 더 멋진 경쟁이 됐는데, 네. 제가 어떤 토론, 네. 그 다음에 저의 적격성을 짧은 두세 달 동안의 토론을 통해서 이렇게 바뀌리라고 생각했던 것이 조금 제가 좀 나이브한 판단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지적은 어때요? 그러니까 이제 토론, TV 토론을 특히 하면서, 네. 일부 시청자들이
지지율이 좀 낮은 후보는 컷오프를 해가지고 좀 뺐으면 좋겠다. 왜 최성 후보는 지지율이 낮은데 왜 4자 토론하냐, 3자 토론하면 더 밀도 있게 할 텐데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페북에서 공격이 오는 분들이 제일 저를 아무튼 약 올리게 하는 분들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거죠. 저도 그걸 아는데 이제 그 경우에 해당되는 건 지지율이 낮으면서 거기에 대한 경쟁력이나 적격성이 없는 경우는 거기에 적용되지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죄송하지만 유력한 1, 2, 3위 후보 못지않게 토론의 질이나 수준이나 이런 부분들을 그래도 좀 올린 거 아닌가요? 그런 면에서는 많은 분들이 최성이 있어서 그래도 민주당 경선 토론회가 상당히 품격이 있었다, 또 국민적 관심을 끌었다 이런 여론이 더 많아요, 대표님. 네. 인기 실시간 인기 검색어에 계속 오르셨어요. 네. 그러니까 누군지 궁금했었던 것 같고요. 6차 연속 네이버 다음 1위. 6차 연속. 6차에 걸치는 굿. 네, 대단한 겁니다. 그게 기네스북에 오를 거예요. 어떤 분들은 지지율 낮은 걸 올리자더니. 대선전 저희도 출연하셨어. 현장의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달이 되었는데. 네. 오마이티브 덕분이에요. 오마이티브 덕분. 그건 순전인데. 자, 오늘 이게 이제 문재인 후보가 과연 과반을 득할지 관심이 있습니다만 어떻습니까? 문재인 후보가 만약에 된다 했을 때 가까이에서 네 명의 후보를 지켜본 사람으로서 안희정, 이재명 후보가 문재인 후보를 흔쾌히 잘 도와줄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안희정 후보는 뭐 이렇게 흔쾌히 이 도울이라고 봐요. 이제 그분의 품성이나 또 그분이 걸어온 길이나 비전을 볼 때 이제 이재명 후보 경우는 또 지지하는 기반들도 좀 다르고 또 지금 이 경선 과정에서 보니까 조금 앙금들이 있는데 뭐 조금 내부적인 고민을 하겠지만 그러나 이재명 후보 개인적으로 보든 또 지지하는 계층으로 보든 아주 깔끔하게 멋있게 어느 후보가 되면 그것은 이재명 안희정 후보가 문재인 후보를 돕는 것만이 아니라 또 두 분이 결선에 가서 어느 누가 된다 하더라도 그걸 적극적으로 돕는 게 더 큰 정치인으로 거듭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이제 앞으로 최성 후보의 이제 정치 노선, 정치 계획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우선은 이제 고향시장으로 돌아. 대선 과정에서는 또 어떤 기회가 돌아가긴 돌아갑니까? 당연하죠. 아, 왜 그러세요? 아직 후보 저기 안 하신 거예요? 아직 오늘 또 아니 이렇게 큰 판에서 놀다 보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게 오늘 대역전극이 벌어지면 못 돌아갈 수도 있죠. 일단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거고요. 특히 이번에 이제 대선 후보로 나오는 과정에서 솔직히 고향 시민들하고 깊은 대화나 의논을 못 드렸어요. 그래서 아무튼 세계 최고의 시장이 되고자 했던 게 또 저의 또 다른 꿈이었기 때문에 시정에 전념하고요. 그다음에 내년 지자체 선거가 있으니까 그때 이제 이번에는 정말 시민들하고 의논해서 어떤 지금 현재로서는 고향 시정에 전념하는 것 외에는 다른 어떤 경기도지사다 또는 뭐 새 정부가 되면 뭐 이러저런 논의들이 무성한데 그걸 제가 머릿속에 염두에 두는 건 제 양심 또 제가 선택했던 진정성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더 낮은 곳으로 가서 아무튼 고향 시민들 시정에 올인하겠습니다. 아무튼 아까 그 문재인 후보가 이제 최성 후보를 언급하면서 그 자치분권 그 열정을 이제 담겠다 그랬습니다. 이제 자치분권에 자치분권이라고 안 했고요, 대표님. 통일적으로 이야기했어.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이제 통일 쪽에 전문성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민주당에 많이 반영됐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들었는데요. 잘 모르겠네요. 아니 근데 자치분권에 대한 했나요? 어쨌든 안희정, 이재명 또 우리 최성시장 이제 자치 단체장이란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제대로 된 자치분권 이게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됐고 문재인 후보 쪽에서도 그걸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인데 시장을 해보니까 자 가장 중요하게 바뀌어야 돼 자치분권을 위해서 뭡니까? 우선은
네. 저도 이제 청와대도 있어봤고 국회도 있어봤잖아요. 자치단체장을 안 해봤더라면 네. 지방자치의 소중함을 정말 몰랐을 거예요. 국회의원 때 청와대 있을 때 네. 고향시장 정말 존재감 자체를 인식을 안 하고 있었어요. 저부터도. 네, 네. 근데 고향시장이란 자리가 국회의원 10명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대통령이 네. 자치분권이 왜 중요하고 지방경제, 지방기업, 자치분권 개헌이 얼마나 뼛속 깊이 중요한가를 느끼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네. 보고요. 네. 그다음에는 혁명적인 권한을 지방정부에 주고 그걸 헌법상으로 보장해야 된다.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 이제 재정권과 인사권이니까 혁명적인 권한이라는 게 그렇죠. 재정 네. 뭐 재정 인사 그 외에도 교육 복지 등등해서 네. 미국식 네. 연방제에 준하는 정말 혁명적인 자치분권이 네.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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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 과연 새 대통령이 네. 느낄 건가 하는 건 조금은 미지수지만 이제 그런 것들을 저 같은 사람들이 이제 더 네. 새 대통령이 누가 되든 네. 전달해 줘야죠. 네. 자, 정말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제 대역전이 벌어진 다음에 더 큰 고생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끝으로 저희 전 세계에서 함께하고 계신 네. 시청자 여러분 특히 이제 해외 교포들 네. 저희 방송 막 잠도 못 주무세요. 네. 오마이티비 보시느라고 네. 잠도 못 주무시고 뭐 새벽 3시인데 저 지금 뭐 밴쿠버에서 보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 해외 동포들 그리고 또 이제 전국에서 함께하고 네. 계시는 우리 국민들께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난번에도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었는데 오마이티비는 이 전 세계 언론의 역사에서 정말 기념비적인 새로운 어떤 족적을 남길 만큼 의미 있는 오마이티비라고 봅니다. 이번에 제가 토론을 하고 경선을 하면서 뼈저리게 느낀 부분이 정말 언론의 민주화 없이 대한민국의 이런 민주화 불가능하다. 박근혜 게이트의 발생도 언론 민주화가 있었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경선 과정에서 오마이티비가 보여준 정말 이 민주 언론으로서의 모습에 경의를 표하고 또 제가 이 힘든 3개월에 경선을 거치면서 오마이티비 덕분에 그래도 항상 마음속에 큰 어떤 상처 또 어떤 안타까움 외로움들이 있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자주 불러주셔서 제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를 하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오마이티비 시청자 여러분들이 뭐 또 많은 분들은 비난도 하셨지만 대체로는 많이 응원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더 멋진 모습으로 오마이티비 시청자 여러분 찾아뵙고 여러분들도 오마이티비 정말 소중한 동지와 가족으로 하시고 많은 지원과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저도 오마이티비 후원에 이제 경선도 그만뒀으니까 열심히 돕겠습니다. 네. 오마이티비 후원회장 감사합니다. 최성호 박사님께서 오마이티비 후원회장 선언하셨어요. 네. 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예. 저희는 이제 계속해서 최성 후보 지지자들을 만나러 가겠습니다. 지금 현장에 나와 있는 최성 후보 지지자들을 만나고 있는 박정호 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네, 박정호입니다. 저는 지금 경기장 바깥에 나와 있는데요. 안보다 확실히 시원하네요. 예, 바람이 조금씩 불어오고 있고 안에는 응원 열기 그리고 또 실내라서 또 더운 그런 느낌이 컸는데요. 밖으로 나오니까 시원합니다. 자, 이 바깥 분위기는 좀 어떨지 제가 한번 돌아보면서 여기 계신 분들을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아까 뜨거운 응원전이 펼쳐졌던 이곳, 지금은 투표를 마친 대의원들과 그리고 지지자분들이 나와서 바깥 공기를 좀 쐬고 있습니다. 자, 최성 후보 지지자들의 모습도 보이고 있네요. 아까 저희가 경기장 안에서는 못 만나봤었는데요. 한 말씀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아니 저희가 그 안에서 다른 후보들 지지자분들 만나서 인터뷰를 좀 했어요. 네. 최성 후보 지지자들은 안 보여가지고 어디 있나 했더니 여기 계셨군요. 네네. 자, 최성 후보 이제 완주했습니다. 네. 어쨌든 이 결과가 잠시 후에 나오게 될 텐데 네. 최성 후보의 경선 쭉 보시면서 네. 어떤 느낌 받으셨고 어떤 총평을 할 수 있을지 한 말씀해 주세요. 느낌은 최고였고요. 최고였다. 네. 최성이 최고였다. 네네. 네. 그리고
어떤 뭘 물어봤죠? 청렴하고 어떤 총평을 총평이 최고고 네. 보시면서 어떤 느낌을 받으셨는지. 일단 정직하다. 정직하다. 그리고 말에 진실성이 있다. 말에 진실성이 있다. 네네. 근데 왜 이렇게 표가 이렇게 안 나왔을까요? 왜 안 나왔냐면 네. 쏠림 현상으로 인해서. 그렇죠. 쏠림 현상으로 인해서. 쏠림 현상. 아 그리고 네네. 아 경력으로 볼 때 그 장차 이북을 24번이나 갔다 왔을 정도로 네네. 통일 대통령으로서의 충분한 자질을 갖췄고 예. 또 그 17대 현역 국회의원 네. 또 그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네. 뭐 물론 대학교도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나왔지만 네네. 그리고 현재 그 고양시의 이선 시장 네. 그래서 다양한 경험으로서 네. 충분히 대통령감으로서 자격이 있다. 그러나 표가 안 나온 거는 네. 우리 아시다시피 표의 쏠림 현상으로 인해서 될 사람한테 밀어주자라는 표의 그 저걸로 네. 사실 그 경력으로 보면은 그 문재인 후보나 이재명 후보나 그 안희정 후보에 비해서 네, 네. 조금 더 뒤지지 않고 조금 더 뒤지 않고 그리고 청렴 깨끗해요. 네. 그래서 요번 지금 대통령 선거가 말하자면 최순실 사태로 인해서 네, 네. 국정 농단 그렇죠. 또 어떻게 보면 뭐 그 나는 도움 받은 적 없다고 하지만 비리 네. 이런 걸로서 말하자면 선거를 하게 됐는데 네. 현 그 선거를 치르는 트렌드하고도 맞는 후보다. 깨끗하니까. 최성 후보가. 농담을 네. 조금 허자 들면은 네. 농담을. 최성 후보 집에는 네. 비대가 없어도 돼. 농담을 좀 한 겁니다. 네. 뭐 재밌게. 네. 네. 알겠습니다. 최성을 뭐 지지를 뭐 꼭 네. 해서가 아니고 최성 후보 집에는 비대가 없어도 된다. 아, 그만큼 깨끗하다. 뒤가 깨끗하니까. 뒤가 깨끗하다. 그래서 네. 현 트렌드에 맞는 후보다. 네. 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기회에 또 나오게 된다면 훨씬 더 많은 표를 얻을 수 있다? 아, 그거야. 저기 성경책에 있는 얘기 오시네. 당연한 얘기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최성 화이팅. 아유. 최성 화이팅. 고맙습니다. 마치 시사평론가처럼 말씀 너무 잘하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디세요? 오마이 TV입니다. 오마이 TV. 네네. 유명한 TV야. 아, 예, 고맙습니다. 오마이 TV. 오마이 TV. 네. 화이팅. 네, 화이팅. 화이팅! 오마이 TV 화이팅을 궁금한 발전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오케이, 고맙습니다. 네. 하루 야채 주세요. 오, 저 이거 하나 샀는데 유기농 야채가 14가지? 빛이 내린다. 14가지 유기농 야채 이거뿐일걸. 14가지 유기농 야채 하루 야채.